제68회 현충일인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오후에는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경북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소나기가 내릴 때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공기도 쾌청하고 날도 맑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와 포항은 20도로 출발하고요. 안동 15도, 김천 14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오늘도 30도 가까이 기온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기온, 포항까지 모두 28도 예상되고요. 김천은 아침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올라 29도 전망됩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지만 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청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청도 27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7도, 김천 14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5도, 의성 1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8도, 의성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계속해서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